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IWS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건과 한강이 함께하는 가요 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형님을 코로나가 멀리하게 해서 자주 네. 못 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물러갔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자주 매주 네. 금요일 알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네. 예. 함께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노원구의 상계동에서 또 오신 또 우리 손님이 있습니다. 네, 네. 이혁재 가수. 예. 뭐 잘하면 또 형님하고 또 친구도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모셔 볼까요? 네. 네, 이혁재 씨 마이크 앞으로 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드시고요.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마이크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수 이혁재입니다. IWS TV 방송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옆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편지 좀 된 것 같으네요. 네, 그래요. 이혁재 선생님은 타이틀곡이 있잖아요. 청량산 연가 여름이 가면 뭐 이 몸이 좋다? 이웃이 좋다. 이웃이 좋다. 아, 노래 세 곡을 갖고 계시더라고. 예. 아, 예. 네. 예.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뭐 인생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나이 많으니까 즐길 걸 찾아다닙니다. 예. 박건 우리 형님하고는 그 대충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나오면서 박건 선생님 오신다 하길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노래도 많이 하시고 작곡도 많이 하셨던데요. 예. 좋은 노래도 많고요. 좀 전에 불렀던 그 청포도 고향도 박건 선생님이 노래 불렀고. 예. 예,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송에서 처음 만났는데 뭐 참 쉽게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가요 데이트를 하면서 이 가까워지면 더 좋아요. 네. 보니까 그 얼굴이 훤하십니다. 노래를 하셔서 그러는지. 노래 덕분이지. 예, 예. 노래를 하면 행복해지니까. 예, 그럼요. 노래를 즐겨 부르다 보면 잔병 치레가 없어지고 그래. 예, 치매가 예방이 되고. 그렇죠. 예. 형님, 노래를 부르면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 있을까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아. 일단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네. 다른 걸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 노래를 하면 즐거워지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건강에 기름길이다. 장수하는 비결이다. 네. 형님하고 가요 쪽에 같이 쌍두마차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노래 불렀던 그 가수분들 중에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 가수가 많이 나올 때 태어난 가수가 아니고 아. 예, 한 3, 4년 그 사이에 예, 예. 그 공백이 있을 때 히트곡이 없을 때 제가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방송하면서 친해진 거지. 예예 예. 그러시구나. 그럼 연배가 비슷한 가수들 중에서 지금 가신 분들은 저보다 한 두 살씩 위 분들이 가셨고 아, 예. 그 밑으로는 이제 전부 다 살아 있어요. 예. 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친구뻘은 또 다 살아 있고. 예, 예. 네. 우리 그 이혁재 가수님은 다운을 봐. 거기 박건 가수를 근래 몰라셨다가 이제 우리 예, 잘 몰랐습니다. 건희 형님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예, 이제 같은 40년생인데 예. 보니까 30대에서 한 40세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나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산업전세 띠니라고 잘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 또 취향이 뭐 발라드 풍은 아니고 이제 트로트 풍을 좋아하시나 보죠? 예. 아니 뭐 제가 가요계를 좀 늦게 나왔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중간쯤에 그 우리 가수들이 뭐 이제 해병대로 쭉 한번 갔을 때 그 사이에 공백에 내가 태어난 가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늦게 나와서 29살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멋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 후쯤 이제 저는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는 이제 그때는 그 트로트를 많이들 했었는데 저는 조금 달리 해가지고 노래를 이제 그 발라드풍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에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년배들은 다른 노래들을 다 불렀죠. 그렇죠. 그런데 제 시대에 와서 이제 발라드 쪽으로 조금 이제 가요 방향이 좀 틀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치다부대들 이렇게 했는데. 그 시절에 나왔습니다. 예, 좀 자주 좀 뵈요. 우리 건희 형님하고 보니까 내가 형님이라고 하니까 또 이혁재 또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래요. 한 5년 후배 대가수 또 남진 형님이 또 그렇죠. 예. 이게 자주 나오세요 이 방.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프로니까요. 예. 뭐 틈만 나면 달려오세요. 예. 자 먼저 우리 그 이혁재 가수분의 타이틀곡이네 청량산년가. 예. 먼저 한 곡 듣고 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이 우리 고향인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는 소금가이라고 아주 소문나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산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낙동강이 유유히 쫙 돌아 흐르는데 참 경치 좋습니다.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소폰 부르는 김시동이가 봉화 촌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산도 높고 아주 그 모든 게 자연 천연적인 그런 그 경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혁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타이틀곡이죠. 청량산 연가.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안고
조심한 산바람아 나를 나를 울려주네 옛사람 산 연가 네. 네 고향을 고향 생각한 노래. 네 고향 노래. 예 예 마이크 놓고요 바꿔서 들으시고 예. 가깝게 말씀하세요. 이 노래를 발표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초등 옛날 국민학교죠. 예.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경치가 좋아서 소풍도 늘 가고 그 예. 정점 밑에 낙동강이 좋거든요. 그렇죠. 예. 아이고 소풍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저희도 초등학교 동창들이 지금 전라도 선유들 하는데 오늘 아침에 8시에 출발했는데 저는 못 갔어요 방송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추억이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노랫말을 그 우리 고향에는 유명한 게 없어요. 예.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제 자랑거리는 그 청량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래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좋아하시겠네. 근데 네. 거기는 완전히 그냥 그 뭐 그 이제 그 청 뭐 굉장히 깨끗하고 또 아주 그런 네. 마을이잖아요. 산도 높고 때묻지 않은 산속. 그런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뭐 이름난 고장이 별로 없어. 예예. 그렇단 말씀. 봉화밖에. 아주 그냥 아주 진짜 예. 진짜 그 멋있는 그런 멋있는 동네. 예. 멋있는 동네 멋있는 마을. 이런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천연적인 거지. 예, 그렇죠. 예. 고기도 물고기도 산 짐승도 다 천연적인 것들이에요. 예. 산삼도 나오겠네. 그렇죠. 공기도 좋고. 뭐 도덕 버섯 이런 거. 그러니까 맞죠. 근데 처음 배웠는데도 이 동갑이라서 그런가 친밀감이 가네요. 아, 네. 앞으로 더 친해지겠죠. 네. 예, 한번 두세 번 나오다 보면 네. 어이. 친구 허세. 예. 이 나이 드실수록 친구 관계가 좋아요. 그럼. 예, 그러면 예, 서로 네. 어려운 거 뭐 서로 털어놓고 얘기도 하고, 뭐 노래로서는 대선배님 아니십니까? 나이로는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이 가요계는요 누가 데뷔했냐에 따라서 그냥 손에배가 깍듯이 지켜지는 네. 것이 이 연예계예요.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옛날 고향 친구들이라든가 뭐 직장 친구들이라든가 분들은 이제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맞잖아요. 예. 못 만나고 또 어떤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격이 없어가지고 조금 서로 이 시샘도 하고 예. 예.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 만나는 친구들은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참 예. 좋아요. 진짜 친하고 그렇게 예.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예,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소리죠. 예. 예. 자, 이 여름이 가면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예요? 전번에 내가 이어 와가지고 전원주 누님 계실 때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예.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평생을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니까 이제 내가 저쪽에 그냥 단독 건물 4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퇴직을 하니까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워서 예. 그걸 팔고 아파트로 가면 문만 닫으면 나간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얻고
둘이 댕기면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차를 몰고 나가면은 보통 봄 가을로 한 열석 그냥 계속 댕기면서 예, 놀다오고 예, 오는 거 예, 했는데 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게 사모님 몸과의 인연 있는 것 생각해서 만든 노래였구나.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빨리 듣고 싶은데. 그래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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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열어 준비해 주세요. 네. 여름이 가면 그 형님의 세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니까 또 예. 여행 가자. 이게 예. 무슨 말이야. 두 분이 가시려고. 예, 예. 자, 이혁재 가수분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여름이 가면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나는 기다려지네. 날 두고 저 멀리 떠난 그리운 님이 돌아올지도 몰랐어. 어슴어슴 비어있는 그 길을 걷고 싶어. 붉게 물든 밤봉길을 둘이서 걷고 싶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즐거웠던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여름이 가고 나는 기다려지네. 날 두고 저 멀리 떠난 그리운 님이 돌아올지도 몰랐어. 비어있는 그 길을 걷고 싶어. 붉게 물든 밤봉길을 둘이서 걷고 싶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즐거웠던 옛날로 멀리 떠난 그리운 님이 돌아올지도 몰랐어. 날 두고 저 멀리 떠난 그리운 님이 돌아올지도 몰랐어. 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그리운 님이 다시 올 수도 모르고. 아이, 아름답네요. 예. 그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꿈에라도 자주 올 수 있게끔 하시죠 뭐. 예.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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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이 이, 들어가면서 이체제 버린 것보다는 예. 예. 그런 거 가슴으로 안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형님도 그렇잖아. 네 그렇죠. 어. 네. 형님도 사모님이 형수님이 하늘로 가셨거든. 어, 꽤 됐네 이제. 예 그래요. 오늘 가요 데이트 좋았습니까? 예. 행복했습니까? 예. 자주 나오셔서 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또 궁금한 얘기 예. 예, 나누면서 이게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요 집도 가깝고 해서 참 좋아요. 오늘도 볼 일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두고 우리 박근 선생님 만나러 계획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뭐 형님이 이제 이혁재 형님. 형님은 이게 소주 한 잔씩 하십니까? 직장 다닐 때는 직장 관계가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 그 내가 원래 술 체질이 아니에요. 아. 낯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건강에는 아주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이전에는 예. 뭐 술 아니면 뭐 차라도. 예. 어 다음에 시간 되시면 나오시면 방송 끝나고 뭐 식사라도 같이 오고 예, 뭐 타고라도 하시게끔. 예. 네. 예. 서로 같은 같이 좋아하는 것들. 예, 예. 동호회라고. 그렇죠. 예. 동호회 회원들하고 자꾸 만나면 아무래도 그렇죠. 네, 행복해지실 것 예. 같아요. 예, 친척도 사촌간도 안 만나면 멀어지고. 예, 예. 그럼요. 이웃 사촌 내가 지금 부를 노래가 이웃 사촌인데 이웃 이 나이 많으니까 이웃 가까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그럼요. 혈육보다 예.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예, 그 제일 예. 좋아요. 예. 그럼요. 뭐 형제 간에도 해외에 나가 있으면 뭐 그래요. 의미가 그래. 없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예. 또 멋진 친구 하나 또 이렇게 가까이 줘서 좋고. 예. 나이 들수록 더 정이 그립고 그러잖아요. 예.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에 지금 그 친구분들한테나 가까운 팬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아, 내가 특별하게 참 자랑이라 할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접 대학원 못하는 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3남매를 뒀습니다. 제일 맏이 이제 남자고 밑으로 둘이 딸인데 전부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가 7입니다 지금 내가. 근데 우리 제일 맏이 이제 아들인데 며느리가 참 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이 여럿이 있는 데서 자랑을 하려고. 어, 잘하셨어. 그래. 우리 그 손주가 이름이 승윤인데 승윤이 애미야 고맙다. 그래요. 며느리 사랑은 뭐 다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네. 예. 이제 그 상대성이잖아요. 상대성. 예, 예. 예. 착한 며느리는 이제 시아버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이제 자유로운 시아버지는 예. 또 사랑으로 감싸고 이렇게 예. 해야지 이제 가정이 이제 평안해지는 예. 거죠. 예. 정말 잘보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 곡이 이웃이 좋다. 예, 준비해 주세요. 형님 이웃이 좋대요. 이웃 사촌이네요. 이웃 사촌. 예. 자 마지막 곡입니다. 그 이웃이 좋다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서쪽 하늘 바라보는 언덕에 올라 붉게 물든 저녁 노을 그 속에 섰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날들 봄 여름 다 가고 갈 바람 속에서 오늘도 지난 날들 아침 저녁 마주 보면
아침 저녁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잘나고 못나고 옆에 있는 희우씨 좋다